신나는 마음으로 공연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가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라서 제가 중간중간에 소개를 계속해서 할 예정이에요. 저는 핑거스타일 기타리스트 김나린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 공연을 보고 마음에 들었다 하시는 분들은 네이버나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김나린을 검색을 하면은 제 이름이 흔하지가 않아가지고 찾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여러분들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팔로워도 해주시면은 많은 공연 영상과 공연 일정들 올라가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주실 건가요? 예. 아,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오늘 이렇게 찍으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는데 찍은 거 이따가 그 DM으로 조금 보내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아요. 제가 삼각대를 저번 공연장에 놓고 와가지고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너무 슬프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혹시라도 예쁘게 찍은 사진이 있다면 저에게도 공유를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곡 더 멋있는 곡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이 곡은 치면 사람들이 조금 모여요. 그만큼 엄청 멋진 곡인데요. 이 곡도 여러분들이 아는 곡은 아니지만 되게 멋있는 핑거스타일 연주곡입니다. 다음 곡의 제목은 펑크디파이드라는 곡이에요. 제 손이 방금 했던 그 앵거라는 곡에서 쳤던 연주보다 더 빠르게 움직일 거거든요. 제 손이 여러분들의 눈보다 빨라졌을 때 큰 환성과 박수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주실 건가요? 네, 여기 두 분밖에 안 계신가 봐요. 해주실 건가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세 분으로 늘었는데 여기 왼쪽에 계신 분들 네 같이 즐겨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곡 펑크디파이드라는 곡 들려드릴게요. 잘 들어주세요. 잘 치는 거 옛날부터 조금은 알고 있어. 예뻐요를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예뻐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이 부분만 잘라가지고 저희 엄마한테 보내주고 싶네요. 네, 사실 이렇게 무대에서 기타 칠 때 빼고는 그 말을 잘 듣기가 어려워가지고 여러분들 그럼 다음 곡 다 다음 곡 끝날 때마다 예뻐요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럼 너무 공주병 같나요? 괜찮은가요? 네. 이렇게 뭔가 그 청년들의 열기가 가득한 장소인 만큼
조금 파이팅 넘치는 그런 곡들을 계속해서 연주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뭔가 너무 즐겁게 잘 봐주셔가지고 보답으로 다음 곡은 정말 파이팅 넘치는 곡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